즐거운 이야기 재미있어요. 생각을 키우는 옛날 이야기 할머니 이야기 잘 들었어요. 이야기 보따리 고맙습니다.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지난 한 주간 추운데 잘 보냈어요? 네. 예. 할머니가 지난주에 무슨 이야기 들려드렸지요? 은혜 갚은 구렁이. 구렁이가 은혜를 어떻게 갚았지요? 약초를 자기가 당첨했는데 약초를 구렁이가 할아버지를 꼭 깨무더니 할아버지가 죽을 것을 살려주었더니 원수를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하고 할아버지가 화가 나셨는데 나중에 구렁이가 깨물어 놓고는 또 갔지요. 꽉 깨물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는 뭘 줬어요? 약초를. 약초를 구해서 붙여주니까 구렁이가 붙여준 약초가 효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나왔지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어렵게 사시는데 사또 부인에 구렁이 물려서 지금 생명이 위태롭다고 할 때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약초를 구해서 그 사또 부인에게 붙여드렸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나아요. 다 깨끗하게 나았지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어렵게 나무를 해서 팔아가 사는데 그 할아버지가 사또 부인의 병을 고쳐줘서 뭐를 받았어? 곡식도 받고 그다음에 막 모든 걸 막 재물도 받고 이래가지고 할아버지가 평생 동안 잘 살 수 있었지 그지요? 네. 그래서 은혜 갚은 구렁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한겨울에 참외를 구해온 효자 강순왕이라는 이야기를 할머니가 들려드릴게요. 그러니까 한겨울에 참외를 구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아니요.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냉장고도 없고 비닐하우스에다가 재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참외가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 강순왕이 아버지가 편찮으시니까 참외를 구했는 그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들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러면 우리 율동 한 가지 하고 즐거운 이야기 시작. 즐거운 이야기 들어보아요. 생각을 친구들 잘 들어보아요. 자세를 멋지게 들어보아요. 우리 친구들 자세를 멋지게 해서 할머니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한겨울에 어떻게 강순왕이가 참외를 구해서 아버지를 갖다 드렸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 조선시대 때 있었던 일인데 경상도 대구에 계시는 강순왕이라는 선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보 다녀왔소 이랬어요. 이러니까 부인이 아니 오랜만에 친구분들을 만나는데 왜 이렇게 일찍 들어오셨어요 했어요. 하니까 강순왕이가 친구들은 다음에 또 만나면 되지만은 내가 늦게 들어오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걱정을 하실까봐 일찍 들어왔어 했어요. 강순왕은 소문난 효자였어요. 그리고 강순왕은 하늘이 내리신 효자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막 칭찬을 했어요. 칭찬을 하니까 강순왕이 그럴 때마다 손을 이렇게 저으면서 아닙니다. 제가 효자라니요. 저의 아버지에 비하면 저는 부끄럽습니다. 이랬어요. 이래서 강순왕이 어릴 때 한 번은 아버지 따라 시장에 갔어요. 시장에 갔는데 아버지가 이랬어요. 생선 한 마리 주시오 이랬어. 생선 한 마리 주시오 하니까 큰 걸로 시기장을 주시오 이랬어. 그러니까 여기 있습니다. 싱싱한 생선이 여기 있습니다. 열량입니다 이랬어. 열량입니다 하니까 열량 여기 있습니다 하고는 아버지가 또 말씀을 하셨어. 그러면은 또 작은 생선을 한 마리 주시오 했어요. 작은 생선을 한 마리 주시오 하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두 양입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랬어요. 깎아
깎아주시오. 생선을 좀 깎아주시오. 한 양만 받으세요. 이랬어. 이랬어. 이제 한 양을 드리고는 이제 강순왕이가 아버지 따라 생선을 이제 이래 들고 집으로 오는 길에 아버지 왜 큰 생선을 아까 살 때는 조금 전에 큰 생선값은 다 치루었는데 왜 작은 생선은 아버지가 왜 깎으세요? 이러면서 이제 강순왕이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물으니까 큰 생선은 할아버지를 드릴 생선이고 작은 생선은 우리가 먹을 생선이란다. 그런데 할아버지 드실 생선은 아무리 비싸도 아깝지 않고 우리가 먹을 생선은 그래도 깎아서 그렇게 사야 한다 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강순왕이가 예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왜냐하면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옛말 우리 친구들 알아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는 옛말이 있어요. 그래서 강순왕은 이렇게 효자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강순왕도 아주 효자였어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아버지가 몸이 몹시 편찮으셨어요. 몸이 막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랬어요. 지금이 봄이냐 했어요. 아들 보고 지금이 봄이냐 하니까 아닙니다. 지금이 가을입니다 하니까 지금이 겨울이냐 하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여름입니다. 이랬어요. 이래가지고는 아버지가 계절도 분간 못할 정도로 몸이 그렇게 많이 편찮으셨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가 하루는 눈이 한방 눈이 막 내리고 추운 겨울이었어요. 추운 겨울인데 아버지가 이랬어요. 아들 보고 내가 참외를 한 입만 먹었으면 좋겠다. 우리 친구들 참외 다 알지요? 참외를 한 입만 먹었으면 좋겠다 했어요. 그래서 참외라니 참외 등굴도 다 걷어서 없을 때인데 계절이 너무 추우니까 다 말라서 죽을 때인데 이렇게 참외를 아버지가 드시고 싶다 하니까 아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 한번 아버님이 참외를 드시면은 저렇게 편찮으신데 기운을 안 차리실까 몸이 나으실 것 같다 싶어서 힘이 드는 일이지만은 강순왕은 집을 나섰어 이랬어요. 여름에 참외 농사를 많이 지은 그런 마을에 찾아가면은 혹시 참외 덩굴 밑에 뭔 참외가 있을지 모른다 하고는 강순왕이 꼬박 열흘을 걸어서 열흘 동안 우리 친구들 열흘 동안 걸어가면 되게 힘들겠지요. 하루 걸어도 힘드는데 그지요. 더군다나 추운 겨울에. 그래서 열흘 동안을 걸어서 어느 마을에 도착했어요. 그 마을에는 참외를 많이 심는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착하고는 잘 찾아봐야겠다 하면서 마을을 한 바퀴 이렇게 돌아봤어요. 마을을 이렇게 돌아보고는 어떤 집 앞에 가니까 참외 덩굴이 이렇게 막 쌓여 있었어요. 많이 참외 덩굴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아들이 여기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참외 덩굴 주민집에 찾아가서 제가 지금 참외를 구하러 왔습니다 했어요. 참외 이 겨울에 어떻게 참외를 구할 수 있나 하면서 주인이 이래 비웃듯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 참외를 구해야 됩니다. 이 참외 덩굴 밑에 혹시 참외가 있을지 모르니까 이 참외를 구할 수 있게 좀 제가 이렇게 뒤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참 효자로구나. 이 겨울에 참외를 찾으러 이렇게 왔다니 참 효자구나 하면서 그러면은 마음대로 뒤져가지고 찾아보시오 했어요. 그래서 강순왕이 그때부터 그 많이 묻어놨는 그 참외 덩굴을 막 뒤졌어요. 막 뒤지니까 위에는 겨울이라서 얼어가 있었고 밑에는 막 냄새가 났어요. 그래서 막 냄새 하면서 막 목에서 막 이게 막 춤이 올라오고 욕질이 났어요. 그래도 참외를 찾기 위해서는 이렇게 뒤지고 이렇게 막 계속 뒤졌어요. 계속 뒤지니까 눈이 있잖아. 이 독한 냄새가 올라오니까 눈까지 아팠어요. 눈까지 아파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더 내가 아파도 참외만 나올 수 있다면은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면서 강순왕이 계속 참외를 이리 뒤지고 저리 뒤지고 덩굴을 하니까 내려갈수록 썩은 냄새가 더 나는 거예요. 내려갈수록 냄새가 막 더 악취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냄새가 나서. 그래서 강순왕이 그래도 보니까 손이 다 갈라지고 막 겨울인데도 땀이 막 흘렀어요. 그래도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가 지금 편찬에서 누워 계시는데 내가 이 아버지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래서 참외 덩굴을 계속 뒤주다 보니까 세상에 참외 덩굴이 뒤지니까 참외가 세 개가 딱 달린 그 덩굴이 나왔어요. 그래서 막 강순왕이가 막 소리를 막 질렀어요. 와, 참외다. 참외가 있구나 하면서 강순왕이 참외를 이리 들었어요. 이래 들고는 그래서 이제 막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막 춤을 추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참외가 어떻게 그렇게 있노 하면은 참외 덩굴을 이렇게 덮을 때는 그 참외가 파란색으로 익지 않았어요. 그런데 겨울에 이 덮어놨어가지고 거기에서 덩굴 안에서 참외가 익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강순왕이 그 참외를 가지고 가슴에 안고 막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아버지 참외를 구해왔어요. 아버지 참외를 드시면은 아버지 몸이 회복되실 거예요 하면서 참외를 아버지에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맛있구나. 정말 맛있구나. 아버지가 막 참외를 아주 맛있게 드셨어요.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좀 며칠이 지나니까 아버지 몸이 조금 회복이 되어서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그런데 그 이듬해 또 어머니가 편찮으셨어요. 어머니가 또 편찮으셨어요. 그래서 큰일이야. 아들도 제대로 못 알아보시고 어머니가 저렇게 편찮으시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강순왕이 집은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어머니께 소고기도 국구려 드릴 형편이 못 되었어요. 그래서 강순왕이 산에 갔어요. 산에 가서 나무를 했어요. 산에 옛날에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시장에 갖다 팔았거든요. 그래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걸 시장에 갖다 팔았어요. 시장에 팔아서 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뭘 했냐면 소고기를 샀어요. 소고기를 사서 우리 어머니를 이걸 소고기 국을 끓여드리면은 어머니가 기운을 차리실 거야. 어머니 기운을 차리시면 어머니가 회복되실 거야 하면서 소고기를 이제 사가지고는 우리 친구들 지게 알아요. 농부들 왜 이렇게 뒤에 지는 지게, 짐 지는 거, 짐 지는 지게 있어요. 그 지게 위에다가 이제 소고기 사는 거를 이렇게 묶어서 얹어놓고는 빨리 집으로 가야 되겠다. 어머니가 빨리 기운을 차리시고 국을 끓여드려야 된다 하고 막 빠른 걸음으로 갔어요. 이렇게 가가지고 산을 이래 넘고 가는데 순간적으로 독수리 알아요? 독수리. 슝! 나는 독수리 있잖아요. 그죠? 독수리가 어디만은 고마 지게 위에 있는 소고기를 슝! 날아, 슝! 하더만 쫙! 해가지고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강순왕이가 막 지팡이를 가지고 아무리 이렇게 해도 독수리는 날아가버리고 없고 어머니 국은 끓여드려야 되는데 어머니는 편찮으신데 하면서 강순왕이 막 그 산에 앉아서 다리를 뻗쳐놓고 막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이 나쁜 독수리야. 어머니 드릴 고기인데 이걸 가져가면 어떡하나 하면서 강순왕이가 막 다리를 뻗쳐놓고 계속 하염없이 울었어요. 오랫동안 울다가 정신을 이렇게 차렸어.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 하고 터들터들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집에 마당에 똑 들어서니까 집에 들어가니까 막 뭐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순왕이가 놀라서 어머니 하면서 방으로 들어갔거든요. 방에 들어가니까 세상에 어머니가 고기국을 잡수고 계시는 거예요. 소고기국을 잡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순왕이가 너무 놀라서 아내를 불렀어요. 여보 지금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하면서 물었어요. 물으니까
강순왕의 부인이 이랬어요. 오늘 어머니가 큰일 날 뻔하셨어요. 기운이 너무 없으셔가지고 어머니가 쓰러지셨대요. 그래 쓰러지셨는데 뭐 어머니 물이라도 끓여드리려고 부엌이 나와서 물을 끓이려고 하는데 독수리가 한 마리가 시험 날아오더니 공이 덩어리를 뚝 떨어뜨리고는 날아가더래요. 그래서 강순왕의 부인이 그 고기를 가지고 국을 끓였어요. 소고기 국을 끓여서 빨리 어머니에게 드려야 되겠다. 어머니가 기운이 없어서 쓰러지셨거든요. 그래서 빨리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 고기를 국을 끓여서 어머니에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국을 잡숫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강순왕이가 또 이랬어요. 나도 오늘 나무를 해서 팔아서 그래서 이제 소고기를 사가지고 오는데 독수리가 그 소고기를 아까 채워서 가버렸는데 그 독수리가 아마 집에 갖다 떨어뜨리는 모양이다 하면서 둘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니까 강순왕의 부인이 이랬어요. 당신이 착하고 효자니까 아마 하늘이 감동을 하시는 모양이네요 하면서 둘이서 손을 잡으면서 앞으로 우리 어머님 아버님 더 열심히 잘 모시고 행복하게 살자고 두 부부가 그렇게 손을 잡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강순왕은 효자지요. 소문난 효자지요. 그지요? 겨울에 참외를 구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지금은 냉장고도 있고 비닐 그 하우스도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참외가 자라서 우리 겨울에 참외 있지요? 네. 지금은 참외 먹을 수도 있잖아요. 마트에 가면 있지 그지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힘드는데 그래도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는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힘이 들지만은도 그렇게 해서 그 땅 밑에 참외가 있으리라는 거는 상상도 못했는데 아들이 그렇게 부모를 생각하는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렇게 지극해요. 그리고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도 아주 대단하시고 왜냐하면은 나무를 해서 소고기를 국을 끓여 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쓰러지셨는데 아들이 걸어가다 보면 늦으니까 독수리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독수리가 그 소고기를 아까 채워서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 살면서 강순왕 선비처럼 부모님한테 잘하고 부모님한테 효자 아들 되고 효자 딸이 되어서 효녀가 되어서 그렇게 앞으로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머니 이야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다 기억하셔서 할머니 좋은 얘기 많이 들려드렸지요. 네. 그죠? 다 들려드린 거를 우리 친구들이 다 이렇게 기억을 이렇게 하셔서 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훌륭한 분을 본받아서 그렇게 우리 동산 유치원의 어린아이들은 다 훌륭한 인물이 되었으면 이 할머니가 참 이야기 할머니가 더 기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그리고 할머니가 이 낱말 중에 어려운 낱말이 좀 맨날 있어요. 그림도 보여드릴게요. 덩쿨 있어요. 덩쿨 나오지요. 참외 덩쿨을 막 이렇게 빚었다 했잖아요. 덩쿨은 뭐예요? 참외가 이래 달려 있으면 참외 줄기 있지요. 그죠? 참외 줄기가 덩쿨이라는 거예요. 참외 줄기가. 알았지요?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은 할머니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그림이에요. 할머니가 구했어요. 자,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참외를 구해온 효자 강순왕. 여기 보면은 참외 줄기가 이렇게 있는데 참외가 맨날 달렸지요? 세 개 달렸지, 그죠? 참외. 근데 강순왕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강순왕을 보고. 할머니가 효자 아들이라 그랬지. 하늘이 내린 효자 아들이라 그랬지요? 그리고 강순왕은 아버지를 따라 어디에 갔어요? 시장에 갔지요? 아버지를 따라 여기 강순왕이 나와요. 요 꼬마가 강순왕이에요. 이거는 강순왕의 아버지거든요. 그리고 시장에 따라가서 아버지가 생선을 살 때 할아버지 드릴 생선은 깎았어요? 안 깎았어요?
깎지 않았잖아요. 할아버지 드릴 생선은 깎지 않았고 우리가 먹을 것은 깎았잖아, 그지요? 그래서 강순왕이 그거 보고는 더 아버지한테 참 우리 아버지가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는 걸 느꼈지요. 네, 했지, 그지요? 예, 그리고 어머니가 지금 소고기 국을 드시고 계세요. 어머니가 지금 그림에 보면은 소고기 국을 드시고 계시지요? 이 소고기를 누구가 갖다 던졌어요? 독수리가 던졌지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소고기 국을 드시고는 기운을 차리셨어요. 그래서 강순왕은 이렇게 소고기가 이제 독수리가 가지고 가서 강순왕이가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산에서 울고 있는 거. 우리 친구들 그림도 뭐 보여줄까? 여기에는 아버지가 몸이 아프셨어. 계절도 분간 못 하셨어요. 봄인지 여름인지 겨울인지 그것도 분간 못 하셨는데 참외를 드시고 싶다 해서 그래서 한겨울에 참외를 구하러 간 그림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 이야기를 듣고는 뭐 깨달은 점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깨달은 뭐가 있어요? 강순왕은 대단한 분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강순왕처럼 이렇게 부모님한테 잘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래서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요. 우리 친구들 그지요? 네. 예, 그러면은 오늘 이야기 재미있었어요? 어때요? 재밌었어요. 들으니까 듣고는 이렇게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네. 예, 그럼 우리 친구들 즐거운 이야기 마침 융통하고요. 즐거운 이야기 시작. 즐거운 이야기 재미있어요. 생각을 키우는 옛날 이야기 할머니 이야기 잘 들었어요. 이야기 꽃다리 고맙습니다. 우리 친구들 공수 인사 안녕 계세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화요일 날짜판만 보면은 언제 할머니가 오시나 아이들이 매일 기다리고 있고 자유선택 시간에도 할머니께 편지만 매일 써요. 친구들이 할머니께 편지 전해드리고 싶어서 매일 쓰고 보관하고 이런 걸 보니까 저도 선생님 모습 많이 기쁘고 저희가 저번 달에도 부모 상담이 있었어요. 그때는 또 할머니께서 누구시냐고 부모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 할머니가 저희가 매주 화요일마다 오시는데 재미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시고 계세요. 저도 집중해서 많이 듣고 있어요. 이제 부모님께 얘기해드리면은 부모님들도 집에 가서 친구들이 할머니 이야기밖에 안 한대요. 그런 모습 보니까 저도 즐겁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이야기 할머니 지금 수업하고 있는 것이 너무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저는 원래 애들을 많이 좋아하고 하니까 애들이 매주 와서 이렇게 만나고 안아주고 할머니한테 매달리고 이렇게 애들이 좋아하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어떤 애들은 막 치마 밑에까지 들어가고 다리도 잡아당기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살다 보면은 또 힘들 때도 있고 뭐 가정적으로 뭐 이런 일이 있을 때도 애들 만나고 나면은 너무 모든 것이 기분이 좋고 저들이 바람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이야기 할머니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 저는 좋고 또 이야기를 외울 때 힘이 들지만은 이야기를 외울 때 그 이야기를 다 하나하나 다 외워서 그 이야기가 완전된 것으로 만들어서 애들한테 재미있게 맛깔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밤 12시까지도 그 이야기를 준비할 때 애들의 그 소롱소롱한 그 모습 이야기 잘 듣는 모습 그 모습을 생각하면 저는 힘도 들지 않고 굉장히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처음에는 애들이 만나면 조금 어색한 느낌도 있고 그래도 할머니들을 다 좋아하는 편인데 점점 다가가면 점점 애들이 좋아하고 할머니 살을 부딪히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제가 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한 몇 년째 하고 내가 집 후원하겠다고 할머니가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몰랐다고
울면서 이제 우리 손녀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 할머니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예, 보람이 있고, 행복하고, 또 이야기를 자꾸 외우니까 저들한테도 심의 예방도 되고 너무 보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